네, 안녕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발표된 수많은 주제 중에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미트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업무 친화적 회의 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 때문인데요. 대부분 고객분들이 과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회의룸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고 예, 또 이런 시스템들을 사장단 회의나 원래 행사 등 거창한 행사들에 대부분 사용을 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업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실제로 데일리하게 원격, 재택, 비대면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있으면서 화상회의 솔루션은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글 또한 이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재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대비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 이런 거창한 느낌의 회의실 설계보다는 어떻게 하이브리드 업무에 친화적인 회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모두는 반강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누구는 사무실, 누구는 집에서 서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도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임직원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 협업 툴을 검토해 왔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이나 이제 기존 사용 중인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출되어 있는 많은 언론 기사들이나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임직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 또한 느껴왔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번아웃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회사 정보나 조직과의 단절된 느낌들을 통해서 또 좌절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을 정의하는 크게 세 가지의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력의 상당 부분이 계속 원격으로 근무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크고 작은 회사들이 거점 오피스들을 마련을 해서 사무실과 재택을 오가는 하이브리드형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요즘 많은 회사들이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정성을 할당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빈자리를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는 등 정말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 맞게 모든 임직원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작업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은 필수적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활용의 중요성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48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체감상으로는 훨씬 긴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추가로 4명 중 1명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우선순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가장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원격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소화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들 하시지만 이제 소속감에 대한 힘듦, 뭐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 3명 중 1명은 기업 문화나 동료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적어도 임직원 간의 업무적 협업은 물론 보다 포괄적으로 소통 및 교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 또한 언급드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연한 솔루션으로 어디에서든 어떤 디바이스로든 일할 수 있고 유용한 도구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동료들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이메일, 캘린더, 채트, 화상회의 솔루션 미트, 저작 도구들, 외 다수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구글 미트 소프트웨어와 구글 미트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재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저희 구글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하나의 작은 디바이스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참석자들은 물론 온라인 참석자 또한 몰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또한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사진처럼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이제 여러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사진처럼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회의 참가자가 회의에서 동일한 크기의 비디오 타일로 표시되면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미트에서는 추가적으로 회의 중에 발언권을 얻기 위해 프리젠터에게 쉽게 표시될 수 있는 손들기 기능이나 회의 중에 바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투표 기능, 뭐 Q&A를 별도 창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등 모든 참가자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글 미트에서는 이제 AI 기반의 밝기 조정이나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거나 주변이 좀 시끄럽거나 그럴 때 구글 미트에서는 잡음,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뭐 자동차 소리 이런 잡음들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사람의 목소리만 인지를 해서 전달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미트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캘린더 화면입니다. 이제 모든 회의의 시작은 참석자들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캘린더에서 시작이 되겠죠. 이제 예전처럼 회의 참석자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필요 없이 해당 화면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캘린더 인바이트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개인은 업무 시간이나 업무 장소 등을 임의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팅이 필요한 상대가 해당 시간, 해당 날에 재택근무를 하는지 사무실 근무를 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 사용자는 당연히 근무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만드실 때 사무실에서의 이제 대면 미팅 혹은 원격 이런 식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참석자 또한 일정을 회신하실 때 온라인으로 참석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글도 이제 점차 사무실이 오픈되면서 내부적으로 동료가 해당 날짜에 출근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뭐 점심 약속이나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나의 일정이 전부 오픈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을 비공개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 단순 바쁨 등으로 표현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사무실 내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하나의 디바이스로 미팅을 참석하고 있어도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하셔서 컴패니언 모드로 조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자막으로 표기되기를 원하시면 해당 언어로 자막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정식 출시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해당 자막을 원하는 언어로 실시간 번역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언급들이 이제 손들기 기능, 뭐 설문조사, 채팅 등 기존 미트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사내 회의실을 위해서 이제 구글 미트 하드웨어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글 미트 시리즈 1은 화상 공동 작업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화상 회의와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이제 폰 부스와 같은 작은 공간은 시리즈 1 데스크 27, 여러 명을 위한 이제 회의실에서는 시리즈 1 보드 6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For great collaborations, you need flexibility. Meet Series 1 Board 65 and Desk 27, new from Google and Avacor, a leader in interactive displays. The Google Meet Series 1 portfolio has everything you need to turn any room into an immersive video collaboration experience for everyone, from any space, to connect, to create, to collaborate. For team spaces, Board 65 brings plug-and-play simplicity, video conferencing, and digital whiteboarding in one sleek device. Smaller, but no less powerful, Desk 27 sits perfectly in personal workspaces and on shared desks, at the office or at home. Both Board 65 and Desk 27 put integrated digital whiteboarding at your fingertips, so everyone can participate from wherever they are. For flexibility, Series 1 room kits let you build any sized meeting space.
The Series 1 family combines advanced hardware with Google AI, so everyone is clearly heard and clearly seen from anywhere in the room. Simple to deploy, simple to manage, simple to use. Google Meet Series 1. It's technology that gets out of the way so you can get more done.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벽에 장착을 하거나 이동성을 위해 스탠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별도 컨트롤러가 필요 없이 헤이 구글 회의에 참석해줘 등의 음성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몇 분 안에 어느 공간이든 회의실로 단장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회의를 위해 저희 구글에서 권장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총 5가지 회의 유형에 맞게 구글이 권장하는 하드웨어 및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느 회의 환경이든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5가지 모든 회의 유형에 대한 구글의 권장사항은 하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예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15명 내외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실에는 보드 65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필요시 듀얼 디스플레이, 듀얼 스피커, 마이크 포드 두 개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회의실, 폰부스와 같이 작은 공간에는 데스크 27인, 27인치 올인원 터치 스크린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구글 미트, 캘린더, 닥스 등이 활용되겠는데요. 일단 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가능 시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구글 캘린더를 통해 회의를 예약하시고 구글 미트를 통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조작 도구, 구글 닥스, 시트, 슬라이드나 스마트 캔버스 등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참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권한이 주어진 모든 참여자들은 해당 문서를 함께 실시간 편집 가능하고요. 또 버전 관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 버전을 바꿔가면서 취합하거나 이메일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등 이런 타임 컨슈밍한 행위들이 불필요해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팀과 화상 회의를 손쉽게 진행한 이후에 이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단체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팀원들과 언제든 해당 화면에서 팀원들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시고 화상회의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당 공간에서 공유되었던 파일들만 추려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업무를 할당해서 할당된 업무의 진행상황 동안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오늘 회의에서 말씀 나눴던 2021년 시장 트렌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해 주세요 라고 이제 멘션 기능을 통해서 저한테 업무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업무 할당을 받은 저에게는 이메일로도 노티가 오고 또 해당 공간에서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자료 공유 완료했습니다 와 같은 커멘트와 함께 업무 처리 완료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팀장님 입장에서는 자료 검토 이후에 해당 업무에 추가로 2020년 것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 커멘트를 이어나가면서 업무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메시지가 오가게 되면은 구글 AI가 자동으로 동일 토픽에 대한 내용만 묶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한 이후에 오늘 점심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은 프로젝트 관련 대화를 하나의 대화 목록으로 묶고 또 점심 메뉴에 대한 내용을 묶어줌으로써 보다 가시성 있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워크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 하나인 화상회의 솔루션 구글 미트 소프트웨어와 미트 하드웨어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분명 화상회의 솔루션만 제공하는 타사와는 달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의 스윗으로 제공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만의 차별되는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소통 및 협업 외에도 데이터 인사이트와 보안과 관리 또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구글 서치,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구글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제 전문 개발자 없이 노코드 기반으로 하실 수 있는 앱시트, 그리고 SQL 스크립트 없이 최대 수십억 행의 빅쿼리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각화는 물론이고 수식, 피벗 테이블과 같이 이제 익숙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티드 시트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MDM, 뭐 고급 이메일 피싱 방지 기능, 뭐 데이터 유출 방지 DLP, 보안 관련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가시성 있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보안 센터,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백업이 가능한 아카이빙 서비스 볼트 등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한 번에 도입을 하시면 가장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사 제품의 이메일을 사용 중이시다든지 아니면 뭐 그룹사로부터 제공받는 메신저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화상 회의만을 도입 검토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 구글 미트와 구글 미트 하드웨어 또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청을 주신다면 이제 모든 서비스들의 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